안철수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오늘 청주에서 창당했습니다. 낡은 양당 구도를 탈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제3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총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신미애 기자입니다. 세종시당 창당에 이어 충북도당 창당식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위기의 근원에는 반대만 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해법을 제시하는 제3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만 하는 양당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의 3당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청주 청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신원관 예비 후보를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홍철 전 청주대 부총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등 진용을 갖추고 지지세를 결집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는 그날까지 제 모든 것을 바쳐 일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주 청원과 흥덕, 서원, 중구 3군, 제천 단양 등 5개 선거구와 진천 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총선까지 불과 20여일,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로 인한 일여 다야 구도의 열세를 극복하고 충북에서 얼마나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총선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